옛 사자성어 중에 초록 동색이라는 말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라는 의미로 비슷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끼리는 서로 더 공감해주고 또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요.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실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남주 연구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왜 다시 일을 시작하였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더니 생활비 보탬, 그리고 자녀 교육비 지원, 자아 실현. 그러니까 우선은 당장 나의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좀 경제적인 애로 때문에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치 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했을 때 우선 일을 하고 했을 때는 적정한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무나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4점까지는 복수응답이었지만 10명 중 3명 이상의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 근무 여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단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타당한 이유죠. 일가정 양립이 안 되고 육아를 전담하는 구조에서 경단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시 일을 하고자 했을 때도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이 너무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로사항을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일가정 양립인데 역시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니까 저희가 기혼 여성에 대해서만 하는데 양육 보육의 얼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성들은 항상 이 출산, 육아, 양육이 꼬리표처럼 따라가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뭐 기술 진보에 대한 그 대처보다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노력 그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재취업 경험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적극적 구직 활동을 좀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적극적입니다. 그냥 뭐 알아본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고 알아보고 이런 것인데요. 거의 10명 중 4명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 중에서도 취업기관에 등록한 비율은 27.9%였습니다. 그 취업기관은 이제 앞서적인 세일이나 뭐 고용부나 이러한 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워크넷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력단절 여성 중 직업교육 경험 있는 여성 비율은 8.5%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원해서 재취업을 한다 그러면 이 직업교육의 훈련 비율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하지만 여성들, 그러니까는 우선은 급하게 하시기 때문에 직업교육에 대한 그 시간을 투여할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하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8.5%면은 높은 비율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그 다음에서 중요한 차트는 8.5%로 작았지만 재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거의 10명 중 7분, 8분에 육박하였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의 여성분들은 거의 100%, 이게 좀 숫자는 작았지만 퍼센트 내에 는 100% 정도가 거의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취업 여성의 취업 욕구 및 이제 그리고 현재 비취업인 여성들한테 이제 일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시 또 일하고자 할 때는 앞서 살폈던 것처럼 이전의 일자리는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예측이 되고요. 그런데 우선은 비취업 여성들이 일자리 선택 기준에 되게 중요하고 생각한 것은 적성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아마 그 적성과 능력을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으실 수는 있을지 저희가 아까 결과를 봤죠.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희망 소득이 197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좀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습니다.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이상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게 되면 거의 50%, 그러니까는 그
비취업 여성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일하고자 했고 그 여성들 중에서 80%가 취업, 임금 근로자로 일하기를 원하셨고요. 창업은 19.3%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를 원하는 비율은 50.6%. 저는 이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13년 조사 이후 2016년에 했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들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규직 과 같은 시간제 일자리의 논의가 2013년 이후부터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여성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부가 그렇게 시간제 일자리를 지원하기 이전에도 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왜요? 일가정 양립이 여성들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그 여성 고용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왜 여성들을 시간제 일자리로 모느냐 하는데요. 30대 기혼 남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니까는 스웨덴 라떼파파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 손에 라떼 들고 유모차 들고. 그러니까는 30대는 육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면 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선은 여성들이 이렇게 50.6%를 원해. 이 비율은 2013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읽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원할 때, 그리고 이때 시간제 일자리의 그 질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아가서는 남성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육아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뭐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차트에 실지는 않았지만 육아휴직 제도라는 것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전담해서 키우는 것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여성, 남성 모두 다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시간제 일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취업 여성 중 아직 구직 적극적 구직 활동하는 비율은 좀 30% 미만으로 낮았고요. 등록한 비율도 좀 등록한 비율은 20%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을 받기 원하는 비율은 이제 40%였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거는 재취업을 성공한 여성들은 8.7%에 불과했지만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은 나는 직업 교육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이 40%나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훈련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세일센터도 있고 이제 폴리텍 대학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여성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기관으로는 우선은 여성들은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여성 회관, 그러니까는 여성 전담 기구에 대해서 원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업으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직업교육 훈련. 이것이 이제 2009년 이 경단조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200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가능해졌는데요. 그 법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라는 것도 있었지만 세일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거의 뭐 60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현재 150개로 되어 있고요. 강서구에도 강서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료입니다. 근데 무료라기보다 저희가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어쨌든 여성들은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정부의 바라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취업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취업 여성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제 연령 차별을 없애달라.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해달라, 그리고 경력개발을 원하게 달라 그러는데 이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이 비율이 높은 것은 여기서 응답한 취업 여성들 중에서는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다시 재취업한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40대 후반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고 했을 때 여성에 대한 선호가 없는 것, 그리고 또 연령이 많은 것, 이 이중의 핸디캡을 갖고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비취업 여성들이 취업 창업을 위해서 이제 다시 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했을 때 역시 그 연령 차별의 비율이 높았지만 그보다 더 높았던 거는 앞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저희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했죠. 그래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원했고 보육시설 확충 이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차트를 여러 개 했더니 이제 PD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줄인 차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별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2002년부터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조사한 이래로 한국이 매번 최하입니다. 37%가 나오거든요. 그 37%는 뭐를 의미하냐면 남성보다 37만 원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37만 원을 더 받는다. 그래. 그래서 뭐 이 근데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OECD 평균이 거의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37%로 가장 낮은 것이고요. 우리 34개국 중에서 34위겠죠. 그러면 33위가 뭐 32%냐? 아닙니다. 에스토니아 27%입니다. 우리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최하입니다. 그 임금 격차가 왜 그렇게 크게 나느냐? 한국에만 유독 있는 경력 단절입니다. 제가 그 임금 분해한 표를 제가 그 넣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전히 한국은 연공 서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데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임금을 호봉을 올라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성별 임금 격차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맨 하단에 있는 이 내용들이 왜 뜬금없이 나왔나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여성 인력이 저활용되는 것은 국가적 개인적 손실이다. 또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2009년 이후로 한국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상회했습니다. 2009년 이후로요. 그리고 뭐 근데 대학 진학률이 전반적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 비해서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높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학을 진학한 여성들의 비율이 2009년부터 남성을 상회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성들이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나오니까 청년 실업이에요. 이중고가 있을 거고요. 그러한 고학력 여성들이 저활용되고 있다는 굉장히 손실이고요. 그리고 OECD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 고용률을 줄을 세웠을 때 한국이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력 유지다. 경력 단절은 8.4년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나와서 내가 8년 전에 일한 일자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력 단절이 없어야 되죠. 그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제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출산휴가 안 가면 사업주 처벌받아야 되고요. 1년 이상 일한 여성들 육아휴직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2년 육아휴직이 유급으로 된 이후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거의 1% 미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제 뭐 올해 만 명 늘어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사용하면 복귀도 어렵고 그것이 여성에게만 집중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력 단절 재첩한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좋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190만 명입니다. 통계청에서는 그러니까는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을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190만 명입니다. 190만 명의 숫자는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임신 출산 육아가 그것이 그냥 없었다면 아니면 그것이 뭐 괜찮았다면 190만 명은 일을 하셨겠죠. 그것이 이제 손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여성들이 우선은 재취업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일센터가 원스톱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직부터 직업 알선 그리고 좋은 것은 뭐냐면 사후관리를 해드립니다. 사후관리라는 것은 그리고 또 이제 고용주도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남성들이나 그 고용주들이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센터는 세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서서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또 여가부에서 그런 거 지원을 합니다. 근로환경 그 기업 개선을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의자를 하는 것을 세일센터 통해서 지원을 했더니 여성들의 이탈도 적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기술, 그러니까는 습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생 교육이 이제 뭐 노르딕 국가에서는 거의 법 강제화 될 거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그 일자리 그 소멸도가 기계가 대체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제가 세일센터를 설명하다 이랬는데 세일센터가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를 굉장히 그 직업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가서 보시면 아마 요새는 이런 일자리가 트렌드구나 라는 것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다시 4개를 더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독방 육아. 그러니까는 맞벌이 있으면 맞돌봄, 맞가사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것들이 우리가 인식이 되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남성 육아휴직이 만 명도 안 되던 이 한국에서 2014년 아빠의 달 도입을 하게 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들도 부성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세 번. 사실 남성 임금수 중에서 150만 원이라는 것은 큰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여성들 우리가 근데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이 낮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요. 정부가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니 남성들 육아휴직 가고자 했을 때 보내줘라라는 시그널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올해는 거의 만 명을 육박할 것 같다고 하고요. 30대 남성들의 육아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부성권 지원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돌봄의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외벌이로 했으면 그게 좋죠. 근데 아시잖아요. 외벌이로 가능한 시대가 아닙니다. 맞벌이가 필수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자녀 갖기가 두려운 것이 뭐 주택값도 있지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보육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인데 20%를 정도로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가가 그 인력을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여가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우가 좀 안정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우리 그 맞벌이 부부들도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있었는데 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항상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여가부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미니부처로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공동육아라든지 직장보육시설 이런 것들인데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 300인 이상 있는 회사가 설치 대상인데요. 300인 이상 있는 회사가 한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직장 보육 시설. 그래서 이제 공동 직장 보육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남성 그러니까는 사회 전반적인 것들. 돌봄은 이제는 아이를 인디언 속담에서 아이가 나오면 온 동네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이 한국처럼 스웨덴이 처음부터 우리나라 그렇게 고용률도 높고 출산율도 높고 이랬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도 맨 처음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성들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게 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남성의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남성이 있으면 보너스를 더 줍니다. 그리고 남성이 안 쓰면 그 보너스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결과
남성들도 자녀를 키우는 내 자녀를 내가 키우게 됐고 사회 전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워킹 패밀리들은 그때는 좀 일을 단축을 하고 자녀 돌봄에 그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40대 이후에는 여성 남성 자신의 경력을 세우고 그런데 한국은 30대가 남성이 주로 일을 하니까 30대 내 경력을 너무나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입은 이거는 제가 이제 임금 정보 청구권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동료의 임금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심증은 있는데 확증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한 경우가 이제 캘리포니아주와 이제 독일이 이제 공정임금법을 올해 도입을 했는데요. 내가 내 동료의 임금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알려줘야 됩니다. BBC에서 얼마 전에 임금을 공개를 했는데 앵커들이 남성, 여성, 그러니까 탑에 들어가 있는 임금 수준이 앵커가 여성 앵커들이 다섯 그러니까 5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혔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업의 임금 공개 도입 이것도 독일이나 다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력 단절은 갑자기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우선 그래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동료의 임금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은 여성만의 혜택은 아닐 것입니다. 남성들 모두가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 임금이 어떻게 동료와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임금 공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다음으로는요 서로 소통하고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해 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두 분의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서 여성 포럼의 서덕순 회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 경제 노은희 기자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감동만 해서요. 아, 저런 것들을 지금 다 조사는 하고 있었구나. 아, 그런데 우리가 공감하는 걸 여성위원들이 이렇게 박사님들이나 여성정부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에 비해 저희들이 일자리 찾는 그런 정보나 정책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걸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지표를 사실 그 정책으로 제도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요 제도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을 해서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일센터 같은 경우도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 여성들이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 확충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도 설계는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착하고 확장되는 데는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예산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뭐 180조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썼는데 그것을 이제 좀 이제 그 여성 재취업, 세일센터 이런 쪽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일센터에 종사하고 계시는 취업설계사님들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경력단절 여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처우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정부가 무엇보다도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두고 그리고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라 함은 이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회의 틀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다양하게 변화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비 효과처럼 번지는 효과가 나야 되지, 인식 전환이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조금 더 이 중소기업 관계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셔서 산업별로 아니면 뭐 이슈별로 조금씩 더 산업별로 이슈별로 조금 더 좀 정책적인 세밀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기업이 변해야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분들이 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러니까는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대기업은 인력 활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 80%가 그 100인 미만에 있고요. 사업체수로 따지면 98%가 100인 미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이 되는 직장은 여성만 다니기 원하는 좋은 직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은 항상 구인난에 허덕이는데요. 청년들은 대기업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임금보다는 그 나머지 조건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서 부합하는 게 저는 일가정 양립이라고 합니다. 출산휴가 보내주는 그게 눈치 안 보고 가는 회사가 정시 퇴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휴가 사용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업이 그렇게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면 오히려 그 기업은 고용주는 뭐 청년들 많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제도가 기업이 정부와 기업이 아무리 도와줘도 여성들이 왜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왜 출산을 하면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배우자가 도와주지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업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의 의식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또 다시 기업으로 돌아옵니다. 장시간 근로하게 되면은 집안일을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도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뜻깊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하죠. 불안하고 막연한 미래를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 당당한 커리어우먼으로 살아갈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